여러분들 그 보폭을 재는데 그 땅이 몇 미터인지 미리 알고 가야죠. 보폭을 재갖고 아 50미터네 그러는데 내가 그 땅이 몇 미터인지를 몰라. 내 보폭은 아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재갖고 가세요. 어떻게 재요? 요즘에 지도에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떤 지도든 이 거리 측정하는 게 있어. 딱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이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경매지에 표기를 이렇게 하고 가세요. 자, 그런데 가끔 난 디지털이랑 안 친한 분들이 있어요.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야, 지금. 뭘 두루 사는 거야, 도대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자 보신 적 있죠? 이건 이제 사이즈가 보통 요만한 게 제일 많아요. 이건 이제 갖고 다니느라고 조그만 걸 샀는데 여기 이제 축적자, 스케일자예요. 여기에는 이제 100대 1, 500대 1, 300대 1, 400대 1다 나와 있어. 600대 1까지. 그럼 감정평가서의 지적도를 이렇게 재세요. 이제 아날로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축적에 따라서 그걸 거리를 표기할 수가 있겠죠. 이걸 또 재보면 또 헷갈려요. 왜건 100대 1이고 또는 200대 1이고 600대 1까지 나와 있는데 보통 지역도는 1200분의 1이거든. 12대 1, 이거. 12대 1 없어, 이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진짜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0대 1로 해서 곱하기 2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디지털 쓸 때는 거리 측정하시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아날로그는 요걸로. 또뭐 사야 되겠네? 사세요! 이거 얼마 안 해. 네, 스케일 자, 이렇게 치시면 나올 겁니다. 아, 레이저는 건물 짓는 데는 참 좋, 건물 재는 데는 참 좋은데, 땅을 재는 데는 이 찍는 게 없어. 아, 세워놓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또 비싸. 예. 그래서 제가 좀 비싼 거는 추천 안 드리고, 좀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비싸고, 보관하고, 갖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왜 차에 실으면 되지 않냐? 차에 실으면 또, 뭐, 캠핑 간다고 꼭 빼야 돼. 그거. 부피가 커갖고. 그럼 또안 갖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보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레이저든 뭐든 더 좋은 게 있고 항상 소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하세요. 기본은 보폭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뭐도 사라 그랬냐면 나침반도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목걸이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나침반을. 근데 요즘에는 제가 왜안 사라 그럴까요? 핸드폰에 다 있어요, 요즘에는. 딱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 그 경치가 앞으로 쫙 펼쳐져 있는 멋있는 경관의 땅이 나왔어요. 주택지를 하면 너무 좋겠어. 그리고 입찰을 들어가는데 이제 나 매매를 하려는데 매매가 안 되네. 매매가 아예 안 되는 건 없겠죠. 그거보다 싸게 팔래 자꾸. 왜요? 그러니까 거긴 북향이라 집짓기가 덜 좋대. 앗 그러는 거지. 경치에 반해서. 그래서 나침반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